여기를 제가 예전에 영상을 분명히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, 저도 영상이 너무 많으니까 못 찾겠더라고요. 그래서, 호수가 다르기도 하고, 근데 다시 생각난 건데, 반지, 여기 건물 반지하라고 그랬더라고요. 그래서 지상층은 또 느낌이 다를 수 있으니까, 재활용하려다가, 다시 왔습니다. 가격이, 500에 45만 원, 1000에 40도 가끔, 해주시래요. 여기가 보다시피 깔끔하죠? 뭐 TV는 좀 오래되고 침대에 좀 나무 색깔 이게 좀그 젊은 분들한테 그럴 수 있지만 건물 자체에 보면 바닥이나 이런 옵션들을 보면 깔끔한 편입니다. 깔끔하고 넓이도 괜찮아요. 근데 이제 신대방역하고 구두역 사이 한 10분 정도 거리라서 그 정도 거리가 괜찮으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요. 여기 에어컨부터 저기까지가 2m 70. 2m 70 나오고 그리고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50 나옵니다. 3m 50.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작지가 않죠. 요 벽에서 이렇게가 1m 40이니까 퀸 사이즈가 얼마지? 1m 60인가? 모르겠네. 아무튼 1m 40 정도의 침대까지는 둘수 있습니다. 여기 침대가 한 2m 정도 될 거고 2m 두고 공간이 또 남고 옵션은 조금 건물보다 더 연식 있는 이제 TV까지 일단은 있고요. 관리비 9만 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입니다. 제가 항상 영상을 이렇게 막 구석지에서 찍으면 그래도 방이 조금 더 넓어 보이나요? 아무튼 근데 하나 중간에서 찍어서 그래서 여기도 계약 빨리빨리 돼요. 그래서 여기도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어차피 내부 크기나 깔끔하고 거의 비슷해서 영상 재활용을 이제 다른 호수 나오면 요 영상으로 이제 해야겠네요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1040으로 괜찮습니다.